뭐야? 왜 없어? 왜 우리는? 할 게 있어서 왔지. 너 왜 있어요? 뭐야 쌩? 빨리 들어와요. 쌩, 드디어 쌩얼을 보게 됐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많이 심해요. 일단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갑자기 찾아오니까 쌩얼이지. 그 뭐야, 그래도 이제 손님들 올 건데 그래도 화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손님들이 화장 안 한 게 너무 이쁘대요. 카메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그래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시고 일단은 이벤트를 했는데 이제 세 분이 뽑혔어요.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저런 내용이고 이제 전화번호 뒷번호랑 이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왔으니까. 아우 우리 용사장 진짜 좋은 일 많이 해. 용사장님이 그 이벤트 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진짜 좋은 일 많이 해. 그냥 멘트가 아니라 정말 잘해. 인정은 정말 많아. 뭐 전화번호 뒷번호랑 성격은 못 같아도 인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전화번호 뒷번호 010 땡땡땡에 5521. 아 이거 읽어드릴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에 거주하는 강 누구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왜 건설을 하고요. 저는 서 두 딸과 지냅니다. 친정 시댁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구에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 계십니다. 간혹 멀리 있는 막내 아드님이 저 남편이 보고 싶은 때 너무 멀어서 가기도 좀 뭐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서 선뜻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잘 가지를 못한대요.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또는 일하는 게 핑계로 못 갔고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면 애가 좋은 편순 잡아서 두 딸들과 시어머니와 오래간만에 가족 여행하고 싶대요. 아우 축하드려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 이거 뽑혔으니까 그렇게 되겠다. 저에게는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문자 받자마자 몇자 적습니다. 남편이 먼 곳에 있고 시간을 내어서 올라가기도 어려워서 다 같이 모이는 건 1년에 명절 두 번, 시어머니 생신 때 한 번, 딱 세 번이었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편은 또 남편대로 또 우리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실 거고요. 가족을 또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셨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이번 당첨돼서 우리 용사장님한테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줄 수 또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분한테 고맙고요. 당첨돼서 이번 뭐 상금은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 그 차비하셔가지고 남편분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가셔서 한 끼 뭐 드시더라도 맛난 거 드시면서 고기 드시면서 그날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면서 웃음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려요. 아유 내가 눈물 나네. 재밌게 지내고 오세요. 잠시만요. 이제 또 연결을 해봐야지. 네. 그래야 그치. 얼마나 기분 좋을까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몰라요 지금. 몰라. 1등이에요? 이분이 1등이에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러면 50만 원이면 참고로 50만 원이면 내가 10만 원 줄게. 60만 원 드려라. 참고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가을별상 1월당입니다. 아 네. 이번에 아, 사연 보내셨죠? 네네. 당첨되셨어요 1등요. 아우 축하드리고 신랑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은 계시고. 네. 근데 마음이 너무 이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여행 가고 싶고 두 네네. 자녀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 네. 그래서 상금이 50만 원인데 네. 또 저도 넉넉치가 못해서 10만 원 해서 60만 원 드릴게요. 어떡해요.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서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뭐 네네. 10만 원은 해 10만 원치 먹으면 될 수 있을까? 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어요? 상관없잖아.
저 77년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리구나. 네. 어린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당한 근데도 거예요. 남편 보러 글로 가고 싶다는 게 정말 네. 네.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우리들도 감사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내조하시고 또 네. 딸하고 남편 보러 간다는 그 마음이 너무 네네. 절실해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맛있는 거 많이 감사해요. 드시고 네.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날은 내가 눈물이 나네. 좋아서 눈물 나는 거 좋아서 기뻐서 갑자기 1등 눈물이 1등 흘러. 1등 1등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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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너무 네, 우리 연구팀이 우리 용 감사드려요. 사장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거기에 네. 나오신 선생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30만 원. 2등. 2등 30만 원이야. 네, 여기요. 뒷번호하고 그것만 얘기해요. 시작! 3등! 아, 잠깐만요. 2등! 2번 전화번호가 어디 있나요?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아, 큰일 났네, 노안이셔가지고. 010 아. 땡땡땡 8151 네. 님.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한부모 밑에서요. 아이는 4살이고요. 5월부터 밤에 쿠팡 물류센터를 다니고 있어. 아이는 언니가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 휴가를 둘이서 갈 수가 없지만 운전면허증도 없고 밤새 아이를 돌봐주는 형부와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호강스라도 보내주고 싶어요 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고생 많이 하시구나. 그리고 형부 언니한테 일단은요 또 감사드리고 또 조카를 봐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자식을 안 보내서 고맙네. 네 살짜리 아이하고 엄마가 쿠팡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참 힘들겠지만 힘내시고요. 이 아이는 앞으로 훌륭한 아이가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 1등 당첨됐으면 좋을 텐데 2등 됐어요. 그래도 2등 30만 원, 2등 당첨됐어요. 그래도 30만 원 가지고 언니, 형부하고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쵸? 언니하고 형부하고 그냥 나들이 예행 시켜드렸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저가 강하별상 1을 땅이 더불어 많이는 못 들고, 2등이니까 5만 원 대드릴게요.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번호가 뭐예요? 뒷번호가요? 8151. 잠깐만요. 연결도 해봐야 예. 우리 용사장님이, 내가 자꾸 이런 멘트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성격 뭐 같은데, 참 이런 거 보면 열어요. 진짜 자기가 너무 고생하고 살아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고생한 사람 마음을 알더라고. 이런 데 나오는 거야.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 밤에 물류에서? 그렇죠. 물류하니까 그치, 지금 죽고 싶지. 힘들어서. 근데 이 정도 젊은 분이 하기에는. 통화 안 되면 문자라도. 그러니까 내가 문자로. 두번 하면 받을 것 같아. 한번더 해봐. 아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 받아, 빨리. 안 받으시는데요? 에이, 틀렸네. 이번에 일단 계좌랑 이런 것만 받고. 2등분 마음이 굉장히 짠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요. 그 마음이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나하고 우리 애기하고 여행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더불어 내 형부하고 내 언니 챙겨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자식도 굉장히 잘 키울 것 같고 그 자식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울 것 같고요. 또, 공수를 한마디 주자면 그 분의 자식이, 지금 본인의 자식이 나이가 어리지만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몸만 건강하시고 몸만 지키고 난다면 내가 못할 게 없을 거고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으시니까 5만 원은 그 형부 드리지 말고 이거 아들하고 맛있는 거사 드세요. 5만 원밖에 못 줘서 죄송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우리 용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또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우리 용무TV가 이렇습니다. 3등. 3등. 짜자자장 3등. 3등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 20만원. 예. 010, 땡땡땡. 아, 전화번호 굉장히 좋다. 6663. 제가 휴가비 받고 싶은 이유는 쌍둥이 언니가 늦게 결혼해서 걱정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투병해서 저랑 같이 간호하다가 언니가 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론 참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쌍둥이 언니랑 바람 쐬고 맛난 거 먹고 기분 전환하고 와서 이쁜 조카 얼른 보고 싶어요. 라고 언니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드렸네요. 우리 용사장님께서 추첨하셔가지고 3등에 당첨되셨고요. 그래서 언니랑 아버지 그 간병인이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또 그 뱃속에서 조카분 또 이런 그 심정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언니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언니가 자궁이 약하거든요. 자궁에 좋은 한약 두 채만 먹이면은 언니 금방 또 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으셔가지고요. 뭐 바닷가라든지 본인이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갔다 와서 다시 힐링해서 언니도 또 마음의 상처도 지우시고 본인도 지우시고요. 눌룰룰랄 하며 내년 내후년까지는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이는 못 버텨드리고요. 3등이니까 5만원밖에 못 버텨드려요. 이거 가져가셔서 뭐 그나마 조금이나마 그래도 어쨌든 저렇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영 다녀오시면서 언니한테도 좋은 소식 저희들도 바라봅니다. 저도 한절하게 이런 모르니한테 오늘 기도 한번 해드릴 거고요. 정말 오늘 용 사장님이 참 고맙네요. 진짜 인정이 정말 많으신 분 같아.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 그리고 누가 아이디어보다 고마움을 이제 이렇게 갚는 거지. 우리 용문TV를 지금 미끄러워 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독자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구독자가 지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고마움 표시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참 내가 감사합니다. 연결 한번 해볼게. 네. 참고로 미리 연락을 아무도 안 줬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아무도 안 줬어.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저 누군지 아시죠? 몰라. 누구세요? 저 몰라요? 네. 며칠 전에 나이트에서 만났던 용문TV에요, 용문TV. 용군TV 유튜브. 유튜브 용군TV요. 사연 보내주신 지금 잠이 안 깼어. 전 보는 거. 휴가비 사연 보내주신 거. 네 잠깐만요. 거. 3등 당첨됐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별상 1월당이고요. 네네. 아버지 사연도 마음이 아프고요. 언니 사연도 마음이 아프고. 근데 또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굉장히 또 마음이 이쁘시고요. 3등에 당첨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아마 가실 거예요. 본인한테로.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래 죄송해요. 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제가 또 돈이 많은 무당이 아닌지라 5만 원 보태서 25만을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언니 위로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고 나면 언니가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주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그게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언니가 마음만 좀 편안하게 가지신다면 저는 올 겨울부터 삼신이 들어온 게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러니 이번 여행 가실 거예요?
네, 언니랑.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 언니가 강원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고향은 어디세요? 네? 네 고향은 어디세요? 아, 저는 태어나기는 충남 서산 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경상도 말을 허발나게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이제 엄마가 저희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이고. 할머니 밑에 자라가지고. 그랬구나. 네네. 고생 많이 했네. 그래서 언니가 엄마 같겠구나. 네, 좀. 태어날 때부터. 이게 폐가 한쪽이 없어가지고. 그랬어? 네, 임신하게 되면 산소공기 끼고 있어야 10만 원 더 줘봐. 그러면 20만 원 용구집에서 나가고. 네. 제가 원래 5만 원, 1등은 10만 원이고 2등은 그렇게 주는데. 네네. 제가 10만 원을 보태드릴게요. 그러면은 30만 원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돈이 많은 무당이 못 된지라. 아, 죄송합니다. 네네.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만난 거 사드릴게요. 오신다면. 네네. 언니랑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억 보내시고. 네네. 꼭 그럴 거예요. 언니 같은 엄마 잘해드리세요. 네네. 아유,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지 2년 됐어요. 그랬구나. 네네. 오늘 6년, 7년 암투병 하시다가.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아이고, 아, 1등에 당첨되지 그랬어. 누가 뽑았어? 이렇게 랜덤으로 막 돌아가다가 탁 걸린 거래. 그래도 어디야? 네, 그러니까요. 나도 사실 사연 보냈거든. 이런 소리 들었고. 나는 안 뽑혔더라고. 빵이지롱. 나 이거 좀 몰랐어. 몰랐는데 아침에 자고 있는데. 순간 들어닥친 거야. 뭘 읽으래. 지금 웃어가지고 내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네네. 아, 속으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쓸걸. 속으로 지금. 그런 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언니한테 소식 들려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힘내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그쵸. 언니하고 둘이 의지하면서. 의지할 데가 없잖아. 네. 언니하고 의지하시면서 이걸로 그냥 오늘 내가 쏜다 하고. 네, 언니. 그래서요. 언니한테 큰 소리 한번 치려고. 그쵸. 큰 소리 빡빡 한번 쳐보십시오. 네, 알겠어. 감사합니다. 용사장님한테 또 고맙다고 한번 전해주세요. 네. 네네, 꼭 그럴게요. 아이고, 눈물 닦으시고요. 고맙고요. 네네. 저희 영문TV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영문TV 알려주세요. 또 널리 널리, 여기저기. 안 그래도요. 아프지 마시고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용사장님 잠깐 바꿔드릴게요. 한번 바라봐요. 마음이 아프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때 나이트에 만났잖아요. 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일부러 당첨시켜드렸구만. 알겠어요. 행복하세요. 네, 네. 아무튼 오늘 다 끝났어요. 5월달 이벤트는 다 끝났고 이제 6월달, 7월달이 남았는데. 이럴 때는 내 개인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우리 영문TV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덕으로 먹고 사는 건 맞잖아요. 안 그래요? 구독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저는 생각에 좀 그랬으면 어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5월달은 끝났고 6월달, 7월달 남았는데 많은 응모 부탁드리며. 예예. 너도 보낼 거야? 나도 보내려고. 내가 아까 진작 알았더라면 아까 그 말이야. 뽑히는 거는 복불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첨돼도 되나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아무튼 끝! 용사장님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드려요. 이런 면에서 항상 감사드려요.